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아이씨 왜 이렇게 야만냐? 네 안녕하세요 하리하리입니다. 제가 오늘 할게 SBS거든요. 예능 PD 파트예요. 일단 오늘 1번 입사 지원 동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질문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선택한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두 번째,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본인의 경쟁력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이 기업의 직무 트렌드, 최신의 이슈들을 굿땡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그 검색을 통해서 밝혀지는 인사이트를 나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기업과 나는 천생연분이다 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골자예요. PD라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창의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창의성과 도전정신 그리고 대중의 감성을 잘 이해한다 라는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때 동기들과 달리 새로운 동아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면서 예능 PD라는 직군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PD라는 직업은 누구보다 창의적이고 여러 트렌드에 해박해야 한다고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최정상급 예능 PD를 보면 각자 자기만의 비전을 갖고 비전 안에서 국내외 트렌드를 수행해 시청자들에게 매력적 컨텐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개척이라는 저만의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기들에 비해 한두 살 정도 많았던 나이특성상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학교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겠다고 안 됐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뭔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좀 더 의미 있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주제로 동아리를 만들면 좋을지 찾던 저에게 눈에 띄었던 것이 샌퍼드 대학 MBA에서 실시하던 처음 언급되었던 디자인 시킹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개념이 웬만한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지만 제가 이것을 처음 접했던 언제나 2011년 말만 하더라도 굉장히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생소함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역을 불문하고 다양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형태의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낸다는 취지의 이 개념을 토대로 삼아 동아리를 만든다면 다른 이들도 이것에 공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갈 생각이냐면 이 디자인 싱킹이라는 개념을 뭔가 제가 새로 만들 동아리의 비전으로 삼았다 라고 본 거죠. 계속 가볼게요. 하지만 제가 하지만이라고 쓴 거 봐서는 당연히 이게 예상처럼 핫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예상과 달리 학생들의 반응은 시큼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경제신문이나 화자팀 등 확실한 컨셉의 동아리가 아니라 아니다 보니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두 짐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일은 저에게 이곳이 상당히 아니라는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이 제 길을 걸어왔습니다. 디자인 시킹이라는 개념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즉 자신적으로 계속 시청자들에게 드리며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유의미한 프로젝트가 시행되어야 했습니다. 평소보다도 더욱 신문의 다양한 섹션, 여러 가지 섹션을 참고하면서 프로젝트의 소재가 될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발견한 것이 페이폰이란 캠페인이었습니다. 이는 실패에서 시작되었는데 창업을 하고 실패한 일이 자신의 실패 노하우를 전파한다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 경험과 정치인이라면 매력적 콘텐츠가 탄생하거나 확실했습니다. 와우! 언론사분들은 정말 자소서 쓰실 때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왜 2000자를 써 한 문항에? 왜냐면 저 역시 수능을 네 번이나 봤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실패가 저에게 무조건 마이너스 요소만 요소였던 것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 있어 이 점까지 좀 더 겸손하고 신중해질 수 있었기에 이 시간이 저에게는 영향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했던 것은 A콘의 메인 컨셉이라 컨셉이었던 실패 노하우를 제 상황의 자체 과거와 더문더문이기에 적합할 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네이밍도 당시 잘 나가는 교육소 매체였던 공부 시간을 여러분도 실질이나 제게요 역전시라는 기억명을 프로젝트명을 정했습니다. 조은 이 취지와 이 취지에 흥미를 가지며 참여했던 4명의 팀원들과 함께 향후 기후 사회적으로까지 성장하게 됐고 이때의 경험을 받아서 함께 일하던 분이 함께 하던 분들 중 후배들은 강남 시청에서 잘 나가는 강사고 강사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경험을 발판 삼아 다수의 프로젝트를 론칭했습니다. 물론 모든 프로젝트가 역전시처럼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디자인 시기라는 화제 안에 이 프로젝트를 시도해보면서 제 안에 키드로서의 잠재력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게적 일을 창조하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프로젝트의 발상을 얻기 위해 일상을 누구보다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SBS에도 많은 인기 예능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청자들이 니즈가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 중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시험을 시험하는 도전적 PD가 필요한 시점이 않을까 감사합니다. 대학생 때부터 보여줬던 디자인 시킹 동아리에서의 노력이 SBS에서 꼭 키우길 바랍니다. 와우! 지금 천천히 움직이자고 썼죠. 사실 더 쓸 수 있는데요. 제가 더 쓰면 지칠 것 같아서 여기서 하고 제목을 쓸게요. 디자인 싱킹 PD가 되기에 더없이 완벽한 재능. 와우. 저는 이제 이거를 PD적 역량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자소서를 썼지만 이게 영업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보면 다단계 아니냐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실패, 그런 비난들에도 움츠러들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다 보면 그게 고객에게 까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영업사원이다
라고 사실 변주가 될 수 있다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2번을 보도록 할게요. 2번부터는 좀 쉬워요. 제 1번은 조금 빡셌어요. 자,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소위 말하는 스펙을 제외하고 회사가 자신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자유롭게 작성하세요. 아, 제가 여기다 쓰고 싶은 얘기는 역시 수능이죠. 저 앞에도 말씀드리면 수능 4번 봤습니다. 하, 쓰면서 현타가 온다. 초등학교 때 부터 100점을 맞아야만 칭찬을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을 내보였는데 부인께서는 수학경시대회에서 100점을 맞지 않는 이상, 즉 하나라도 문제를 틀리면 저에게 선물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특유의 기질 때문에 꼭 실수 한두 문제씩 틀리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이 기질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도 맞아요. 그러다 보니 제 안에 100점 지상주의가 뿌리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사람의 기질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러나 사람의 기질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또렷하게 느끼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가독성을 증진시키는 노하우 잠깐 팁. 저는 글 쓸 때 무조건 말로 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을 말로 푸는 게 면접이고요, 자기 생각을 글로 푸는 게 자기소개서예요. 결국은 말이든 글이든 형태만 다를 뿐 그것은 모두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 가독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는 역시 이게 토크를 치면서 자소서 쓰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처럼 바로 앞에 문장에 나왔던 표현이 반복되면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거르고 필터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계속 가겠습니다. 이곳에 지원한 전 이전에 회사에서 제가 맡았던 업무는 영업 관리였습니다. 매달 주어진 매출을 달성하고 마감을 쳐야 하는 업무 특성상 꼼꼼하지 않으면 이 일에서 성과를 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자신 실수가 반복되는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제 모습을 보고 사람의 약점이 한순간에 약점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기회를 참아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지만 저에게는 약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강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더 체계적으로 맞고 성과를 내기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현실적으로 강점 극대화가 저에게 맞는다는 말을 맞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실수 이외에도 실수 이전에도 제 발목을 잡았던 순간이 있었는데 이것까지 보면 만회하기 어려운 제 약점을 어떻게든 보완하기 위해 보완하고 노력한데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수능 준비되었습니다. 자연스럽죠? 그죠? 수능을 네 번이나 받았습니다. 네 번이나 받았던 어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표면적인 이유를 생각해보면 제주대와 30대 상대적으로 쉬웠던 수학 문제에서 수학 과목에서 실수를 한 가지 제거했습니다. 그죠? 처음 수능을 봤을 때와 마지막 수능을 봤을 때는 수학 과목이 제가 실수를 약간 실수를 해도 그것이 커버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모든 모의고사에서 모든 모의고사의 수학과목에서 80점 중반을 미처 떨어지면서 70대도 여기 없습니다. 그만큼 수학의 강점이 더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수학 외 수학 이외의 과목에서는 과목은 수학만큼이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수학이 어려워야 제가 빛이 나는 사람이었던 과거에 실패했던 수능에서 안 그래도 쉬운 수학인데 실수까지 하니 제가 받는 저에게 미친 손해가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서서히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가던 지금 운동 후 제 안에 있던 강점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알 수 알았습니다. 그건 바로 인터뷰와 아이디어이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 좋아요 여러분. 단순히 대화만 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 대화를 통해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즐겼습니다. 친구들은 저와 대화하며 자기가 몰랐던 자기만의 특성을 해체할 수 있어. 어깨 치고 좋아요. 어깨 치고 좋다는 일을 심심치 않게 해줬습니다. 시청자 동일시 해줬습니다. 영상 찍지 않고 이 내용을 기억해보다가 정리해서 그 친구들이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조언해주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저를 친구 그 이상 혹은 멘토라고 생각하게 주었습니다. 물론 약점인 세세함은 성장 부족은 성장 부족 때문에 가족 엄청난 강도 친구들 단정시켰습니다. 단정시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번 이어져 보니 제가 이어져 보니 모든 가능성과 지고 나서 생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주관을 해석에 감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제 주관에 감이하지 않는 것이에요. 실제로 모든 사람은 다 각자 안에 사정이 있다고 무조건 전제하고 절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런 노력 이런 시간은 저에게도 큰 이득이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그 상담 데이터가 제 성장에도 훌륭한 장기되었습니다. SNS에서 빠르게 예를 들면 수많은 실험을 하는데 제가 보이는 이런 기술은 성공되면서 시험적품을 만든 통계를 봤는데 기억을 봐라 확실합니다. 그럴게요. 자, 한번 살아가 바로 인터뷰와 아이데이션이란 나만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PD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나를 바탕으로 자소서를 써야지 지금 이렇게 회사에서는 스펙을 제외하고 회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쓰라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뭐야? 당신 자신의 누구인지, 당신의 매력은 무엇인지 보여주세요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신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 활동, 사물, 인물 등 제한 없음. 이걸 소개하고 선정 이유와 함께 해당 아이템을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 기획안을 작성하세요. 그럼 내가 즐거운 건 뭐냐? 그렇다고 여기다 자소서를 쓸 수는 없죠. 아, 근데 자소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자소서를 기반한 예능 프로그램? 나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최근 덜 최근 자소서 쓸게요. 시작하면 한 번씩 다른 사람들이 자기 소설을 읽어본 것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다른 이인이 자기 소개서를 자기 작성을 도와줬고 그 덕분에 그 친구가 원하던 기업에 입사한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름다운 자기 소개서를 읽어봤던 것이 그 이번 만에 저 어느덧 1,000명의 청량에 육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정들을 또 청량하고 있어요. 자기 소개서라는 것이 매력적인 이유는 그 안에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매력을 꽉꽉 채워넣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부터 직장까지 우리나라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경쟁이 칼날이 되고 자기 시간을 하루를 바삐 보내는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제출할까 여러분? 이게 제출 될 것 같은데? 이 아이템으로 이 아이템은 몇몇 기업 유튜브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업에 입사한 지 3년차 대리들이 자신들이 입사하며 제출했던 자기 소개서를 읽어보며 감회 접는 컨텐츠를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컨텐츠와 차별할 계속 해야 합니다. 기업 대학이나 기업의 내내 자기 소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기 위한 쪽으로 자기 소개서를 쓰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사실 제가 입사를 위한 자기 소개서를 다시 읽어보다가 그 당사자들과 인터뷰를 무수한 통화해서 떠오른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반대로 노인분들을 무섭고 자기 소개서 양식에 맞춰 그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장과 정의하는 무상심 자신의 인생을 회복한 과정 그렇죠? 이렇게 항상 성장과 정의하는 과정 성장의 장단점이신 인생 속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과 나빴던 순간 그렇죠? 등입니다. 마지막 무상이 사실상 의미 있네 이 의미 있네 이사후 대신에 대신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을 살고 싶은지 뽑을 것입니다. 이런 실마의 능을 예능에 실마의 능에 관심을 가 실마의 능은 여러모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다른 채널이 있는데 다른 방송사의 프로그램이 있는 하지만 치매 비문들이 식당을 좋아하는 예능이 좋은 방향을 얻게 됐습니다. 그만하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생활용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세대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분명 소원 사실은 요즘에 시작하나요? 우리가 지금 사는 대한민국 만든 지역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살아오며 쌓아놨던 노하우를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매력적 컨텐츠로 제가 상식시키고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책임 책과 같은 2차 전으로 만들어 감동사에 도사적 수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잠깐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두 가지 하나의 컨텐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책과 2차 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여기에 출연한 어린이들 일종의 사람 만들었습니다. 방송에서 자기사를 만들어 이렇게 이전 시작하는 것도 생각도 몰라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획 만들지 않나 기획을 지지 않고 이를 다시 컨텐츠로 제안할 수 있는 저는 SBS의 안전하기 PD가 될 수 있다고 PD의 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멋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하죠. 글자수리 쳐야 되냐 안 쳐야 되냐 라는 말들을 하는데 제가 이거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어떤 인사 담당자는 700자만 쓴 것도 오케이 콜 이러고 어떤 인사 담당자는 글자 수도 안 돼 아우 탈락 이런 분도 있어요. 이게 이거 무슨 말하고 싶냐면 대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쓴 게 확신이 있고 매력이 있으면 밀어붙이세요. 글자 수 여하 문제는 아니에요. 오케이? 제목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쓰는 자기소개서 세대 통합을 도모하다. 오케이 됐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과 SBS 예능 PD라는 거를 주제로 해서 방송 자기소개서 방송을 한번 진행해 봤어요. 이 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 질문하시고 싶은 것들은 댓글로 혹은 캐치TV 뭐 사이트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SBS에 대한 뭐 기업 정보 역시도 캐치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모두 멋진 SBS PD가 되어서 미우새보다 더 잘나가는 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취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게 됩니다. 언제까지...